주먹이 유튜브 구독해야지. 마주보교회 ASMR. ASMR 아니고 ASMR. 그래서 오늘 해볼 ASMR은 얼마 전 찬물에서부터 끓여낸 찬물 라면이라는 핫했던 아이템을 보고 저는 그냥 찬물에 먹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 그냥 찬물 라면 준비해봤는데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냅두라고 안 했는데요. 마주보규. 그릇이 작아서 그런지 면도 잘 들어가진 않는데 일단 보면 후라고 만나서 그런지 흐물흐물해지는 건 있는데 뜨거운 물에 비해 속도가 너무 느려. 생라면 부셔놓고 그 뒤에 물 먹는 느낌인데
별 차이는 없어. 뜨거울 때 먹는 거랑. 그러긴 한데 찬물에 먹는 거라 그런지 약간 냉면? 국물 먹는 느낌? 그런 게 좀 있긴 해요. 마주보규.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찬물에 라면 한번 먹어봤는데 라면은 그냥 뜨거운 물에 끓여 먹는 걸로 일반적이게 먹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댓글로도 회식 추천 받고 있으니까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는데 그렇다고 너무 선 넘는 그런 의견 남겨주면 곤란합니다. 이렇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는 지금까지 마주보규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컨티뉴 마주보규.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냅두라고 하는데요. 냅두라고 하는데요. 냅두라고 하는데요. 냅두라고 하는데요. 한번 보규, 두번 보규, 자꾸만 보규, 보규 또 보규, 너도 보규, 쟤도 보규, 우리 같이 마주 보규.